38쪽을 한번 보세요. 예, 기본에 이제 1번. 2월 1일 날 공장 부지로 10만 원 주고 토지를 구입했다. 그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완공했다. 이 경우에 발생과 다음과 같다면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은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자, 보통 문제가 나오면은 요 이론 문제는 요걸 이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 비용은 자산 처리한다. 이렇게 틀리게 만들죠. 그죠? 예. 근데 계산 문제는 주로 이제 밑에 요쪽에 나와요. 아래쪽에. 여기에 이제 뭐 비용들 주어지고 나서 여기에 들어갈 거와 요거 구분해 보는 거죠. 구분해서. 토지 원가에 들어갈 때, 요게 건물, 재건축에 들어간 거는 건물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까지는 토지 원가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요래 구분해 보는 게 보통 계산 문제 요런 나오면 요런 문제가 요런 모양이죠. 그죠? 그 문제 형태를 아시고, 자, 1번 보세요. 공장 부지로 10만 원 주고 토지를 사왔습니다. 그죠? 취득해 왔잖아. 토지 사왔으니까 토지, 그죠? 10만 원 사왔고. 토지를 포함해야 되겠다. 그죠? 그 박스에 보세요. 구 건물 철거비 나왔죠. 철거비용, 요 철거비용 뭐죠? 토지잖아. 철거비용, 그죠? 철거비 얼마? 만원 들어갔죠. 건축 설계비 그랬습니다. 건물 지을 때 설계비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건축 설계비는 이렇게. 토지 구입 계약과 소유권 조사비. 토지 살때그 구입 계약 예? 및 소유권 뭐 등기 열람 비용 같은 거죠. 당연히 토지 구입할 때 취득세 비용 들어갔잖아. 그죠? 2천 원 플러스. 건설 원가입니다. 건물 지을 때그 건설에 들어간 비용이 들어갔다. 당연히 건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 보시면은 구 건물 철거할 이 건물을 철거할 때요 철거할 때 요거 철거할 때입니다. 그죠? 철거 시에 여기에 말하면은 고철 같은 게 있죠. 그죠? 폐자재, 고철, 요거는 비용이 아니고 뭐죠? 팔면은 수익이 생기잖아. 반대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철거로 발생한 폐기물 수입이 있었다. 그죠? 요 수입은 토지 원가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수익이니까. 요건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했지만은 요거는 수익이니까 반대로 말한다. 마이너스죠. 요거 이제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죠? 11만 원. 여기는 얼마? 47만 5천 원이다. 그죠? 답. 요렇게 요게 정답이죠. 토지 원가는 11만 원, 건물 47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요래 해주는 거. 이게 재건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음. 이제 일괄 취득도 이해하셨죠? 예. 그 교환 한번 볼게요. 교환은 그죠? 예, 서로 바꾸는 거죠, 그죠? 교환. 야, 이거 이런 경우도 보세요. 내거네 거, 내거 하고 상대편 거하고 바꾸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내거네거 교환이다, 그죠? 여기서는 바꾸는다 이 말입니다. 교환. 아셨죠, 그죠? 예. 항상 일어나옵니다.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죠? 뭐, 기계를 주고 상대편,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교환했다. 이런 식으로. 내 건물과 사내의 건물을 교환했다. 내 땅과 땅을 교환했다.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 장부 상에는 100원짜리인데, 요게 지금 시중가가 120원이다. 예를 들어서 상대편의 장부는 110원이랍니다. 시중가가 115원이다. 이걸 서로 교환했다. 서로 교환했습니다. 이때 취득 원가 얼마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이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장부상에 취득 원가를 얼마로 해야 될 거냐? 네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네개 중에 어느 걸 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이때, 예. 요거는 내 겁니다. 그죠? 요거는 상대편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느 쪽이 더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믿음이 갑니까? 이거는 내 거고 이거 상대편이 어느 게 더 믿을만 하죠? 이거는 내 거잖아요. 이거 상대편은 거짓말 실수 있잖아. 그죠? 그 이게 더 믿음이 있죠. 그 이걸 먼저 원칙으로 합니다. 이걸 주고 이거 주고 이걸 받아 왔잖아. 이걸 주고 받아 왔으면 이게 치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요게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서 그렇게 잘 안 되다가 금년에 우리 시험에 문제를 갖다 살짝 바꿔버리죠. 함정을 만들어 놨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더 신뢰성이 있다 해버려. 이게 더 신뢰성이 있다. 그 이걸 해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거하고 상대편 게 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게 믿음이 갈까요? 내 게 믿음이 가지고 이걸로 하자 이겁니다. 이걸로. 이걸로 하는데 두 개 있잖아요. 그죠? 두 개 있죠. 장부와 시금이 다르다. 그죠? 그럼 어느 걸 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이때. 요걸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 줍니다. 요걸 이때 이제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그죠?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렇게. 상업적 실질이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아시죠?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이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상업적 실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손익이 이익이 있다 없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죠? 이런 종류가 같은 것끼리. 같은 유사하잖아, 그죠? 예, 분필이 색감이 약간 다르지. 비슷하죠, 그죠? 요런 유사한 물건끼리 교환은 우리 기본 법, 기본 취지가 뭐냐 하면은 이 그냥 물물 교환으로 보자입니다. 물물 교환. 그럼 여기에는 내가 서로 바꿔서니까 이익도 손실도 없겠죠? 그게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분필과 이 말은 분필 지우개를 바꿨다. 이렇게 교환. 이거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그죠? 이 분필과 이 분필 지우개를 교환했다는 물건의 그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 그죠? 서로 상이한 거. 요거는 우리 회계상에서는 이거는 교환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팔고 산 걸로 보는 겁니다. 팔고 샀다 이런 식으로. 그럼 팔고 샀다. 사고 팔다 보면은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때는 이 말입니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아, 우리 쉽게 생각하세요. 상업적 실제라는 말은 결과는 손익이 있다. 손익. 요 말을 안 써. 요 말 씁니다. 요 말, 요 말. 항상, 요래 나와요. 상업적 실질.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손익을 인식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종 유사 같은 물건. 종류가 같다. 그죠? 요런 물건의 교환은 그냥 교환으로 본다. 이거죠. 교환으로 본다는 것은 이익이 없다 이 말이고 전혀 그 성격이 다른 물건 이런 분필과 분필 지우개를 교환한다는 것은 이거는 팔고 산 걸로 보자 매매로 본다는 매매 그 매매로 본다는 것은 이익이 있다는 말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실질이 없다 하는 것은 그냥 교환이고 요거는 뭐로 본다 매매로 본다는 말이에요 매매 이해되죠 그죠? 그럼 자 우리 더 쉽게 없다 하면은 요겁니다. 장부. 본전. 있다 하면 요겁니다. 아셨죠? 자, 없다 하면은 뭐, 내꺼, 장부, 있으면 뭐, 내꺼, 시가. 아,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할게요. 실질이 없다. 그럼 뭐, 내꺼 장부를 취득원가로 한다. 있다 하면 뭐라 한다? 내꺼 시가를 취득원가로 한다. 문제에서 이거 주어집니다. 자, 다음 같은 자산의 교환이 있었다. 사업시질이 없는 경우에 취득원가 얼마냐? 없으면 얼마? 내꺼 장부니까 얼마? 100원. 사업시질이 있다 하면은 뭐, 내꺼 시가니까 취득원가 얼마? 120.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예, 문제에서 요게 안 주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문제, 요게 시가 금액이 없는 경우는 요걸 하면 됩니다. 요걸.
알았죠? 내 것이가 만약에 없는 경우는 뭐라 한다? 네 것이가. 아셨죠? 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알았죠? 그죠? 예.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상업적 실질이 없다. 그럼 뭐라고? 내 거장부. 있다면 뭐라 한다? 내 것이가. 만약 내 것이가 없으면 뭐라 한다? 네 것이가다. 알았죠? 예.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요거 단서 조항도 하나 있습니다. 그죠? 예. 요걸로 하는데 요게 신뢰성이 높다 이런 뜻인데 말을 바꿔버리죠. 그죠? 요게 높다 하면 요걸 해야 돼요. 그 이제 혹시라도 요게 이제 그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가 원래였다 함자를 만들어 놨어요. 신뢰성이 요쪽이 높다 그래요. 또 요걸 해야 되죠. 알겠죠? 예. 이제 요건 이제 단서 조항이니까 단 그죠? 신뢰성이 높은 쪽이다. 믿을 수 있는 쪽 해야 되지. 당연하죠. 그죠? 자, 이게 교환 문제. 자, 그럼 만약에 하나 더 볼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교환하면서 이 돈의 차익이 생기죠. 그죠? 차액 부분을 그 차액. 요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하면은 요거는 대주가 됩니다. 내가 줬다 하면은 요 금액에다가 대주가 되니까 요는 문제 풀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교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문제 하나 예를 가지고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예, 제 교재 한번 보세요. 245쪽. 예, 기본 내제 11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용하던 승용차를 주고 신형 승용차와 교환하면서 차액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 거래는 사업실지 있는 곳으로 판단되었다면 회계 처리 물었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 교환 문제죠. 교환 문제 나왔다 하면 항상 내 거니까. 아시죠?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 일단은 내 거니까 하고 나서 금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사용하던 승용차는 이게 내 거죠. 그죠? 그 내 거 장부가 얼마인지 볼까요? 취득 원가는 3,100만 원이고 그에 따르는 감가 누계가 고용만 있다면은 취득 원가에다가 감가 누계를 빼고 나면은 장부를 얼마죠? 2,20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공정가치 시가는 2,500만 원. 신형 자동차 공정가치는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예. 이걸 서로 우리가 교환하면서 차액 500만 원. 이 차액 500만 원 생기죠. 그죠? 이걸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주고 이걸 교환했다. 그럼 이거 주고 이거 받아와한 거죠. 이거는 없네. 그죠? 자, 이때 물어보는 말 뭘까요? 그렇죠. 취득 원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자, 사업시질이 있다 그랬죠. 문제가 지금 문제가 보면은 사업시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실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취득 원가는 뭐라 한다? 그렇죠. 내 거 시가 맞죠. 그죠? 그 내 거 시가인데 현금을 또 주고 사왔잖아. 요거 주고 요것도 줬잖아. 그럼 답은 얼마? 그렇죠. 3천만 원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3천만 원. 만약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없다 했으면은 내 거 장부죠. 이 장부와 이 금액. 답은 얼마? 2,700만 원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그럼 있다 그랬으니 그러면 손익이 얼마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손익 얼마고 이익 있다 그랬으니 얼마고 물었습니다. 이익 얼마고. 그럼 자, 이익 얼마고 물을 때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간단합니다. 장부 2,200만 원짜리가 2,500만 원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내 거 장부 2천여 원짜리가 지금 2,500만 원 되었으니까 300만 원 올랐죠. 금액이 그죠. 요것만큼 이익이다 이 말. 답 이익 300만 원. 이걸 우리는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합니다. 장부에 기록할 때는 이익 처분 이익. 요 차익입니다. 요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요금액과 요금액 차이 알겠죠? 현금 얼마 받거나 주거나 생각할 필요 없고 장부와 시가의 차이가 요금이 적으면 손실, 요게 크면 이익이다. 요게 참 답이죠, 그죠? 실질이 있다. 내 거 시가 알겠죠? 현금 조선이가 플러스 없다면은 내 거 장부 2,700만 원 손해 요구. 만약 현금이 여기 있다면은 받았다 하면은 반대로 빼야 되겠죠, 그죠? 요 현금은 플러스 해주고 이 현금이 여기 있다고 내가 받았으면 여기 적어야 되겠죠, 그죠? 현금 이건 지급한 거잖아요. 여기 현금 받았으면은 마이너스 알겠죠? 예. 요게 교환 문제입니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예, 11번, 12번이 뭐냐? 사금 지질이 없는 경우다, 그죠? 없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없으면 뭐죠? 내꺼 장부 이렇게 아시죠, 그죠? 요게 교환 부분. 예.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예,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타. 요 기타 부분에서는 정부 보조금. 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기계를 샀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할까요? 내가 건물 하나 샀는데 100원짜리 샀는데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았답니다. 60원만큼. 아마 40원 받았을까요? 그럼 내 돈 얼마 나갔습니까? 60원 나갔죠. 그죠? 건물 100원짜리 우리가 취득하면서 정부로부터 40원 보조받았으니까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얼마? 60원이죠. 취득은 얼마일까요? 이걸로 해버리면 이것도 계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요걸 한다. 요걸 물어본다. 취득원가. 그러면 문제에서 건물과 정부 보조금 나오거든요. 이거 빼면 되죠. 그죠? 요거 뺀 요걸 뭐란다? 취득원가다. 알겠죠? 그 정부 보조금 나온다. 요걸 뺀다. 요 차감한 금액. 금액을 물어본다. 취득원가. 아셨죠? 그죠? 정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 정부 보조금은 차감 빼고 난 금액을 물어보고 취득 원가를 보면 된다. 아시겠죠? 그죠? 예, 정부 보조금입니다. 예. 예, 요래 해서 우리가 정부 보조금까지 받고 다음에는 예, 나머지 그죠? 기타에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이제 이번에 뭐 할까요? 한번 보고. 정부 보조금 했고 그죠? 정년화 무상 이런 거는 취득원 아 장기 후불적을 하나 하면 되겠네. 예, 이런 거 장기 후불 조건이다. 후불 조건 알겠죠? 이게 무슨 소리죠? 후불 나중에 준다 이 말이죠, 그죠? 1년 후에 장기하면 1년 후에 나중 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건물 하나 샀습니다. 오늘 건물 100만 원에 샀는데 이 대금은 5년 후에 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5년 후에. 그러면 건물을 오늘 내가 100원 주고 샀습니다. 대금은 5년 후에 갚기로 했습니다. 그 취득원가가 100원 아니잖아. 그죠? 5년 후에 갚는다면은 그 돈이 100원이지만은 5년 동안 뭐가 있죠? 이자. 그 이자를 공제한 금액. 아셨죠? 그래서 그걸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가치 상가 후 원가 이자를 빼고 난 금액 뭐로 표시한다? 현재 가치로 표시한다. 알았죠? 예, 현재 가치로 표시한다. 아시죠, 그죠? 장기 후불 조건은 현재 가치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상 나머지는 뭐 등등 문제 풀면서 혹시 나오고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이게 핵심입니다. 일괄 취득 자산의 그 공정 가치를 나눠주고.
재건축, 그죠? 다시 건물 지을 때 재건축 부분입니다. 그죠? 사용하던 건물은 비용 처리하고 취득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교환 문제는 30 있다 없다. 있으면은 내 것일까? 없으면은 내 거 장부. 기타 정보 조건 나왔다. 뺀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하고 장기 나옵니다. 그죠? 이런 장기 나왔다. 뭐라 한다? 현재 가치를 표시한다. 자,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 원가와 관련한 문제, 여기 관련한 문제, 예, 요런 게 있으면 우리 한번 기출 및 예산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예. 교재 275쪽에 275쪽입니다. 예. 1번. 275쪽에 1번. 한국채택 국제기준에서 의할 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제에 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1번.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형자산을 장기 후불 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나와서는 장기 나왔습니다. 그죠?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 기간보다 길다 그랬죠. 일반적인 신용 기간은 1년을 말합니다. 1년보다 길다는 건 장기죠. 그죠? 장기일 때는 뭐라 한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현금 구입 가격. 알겠죠? 오늘 내가 현찰 주면은 지불할 돈. 현금 구입 가격 같은 말입니다. 3번. 취득세, 등록세와 같이 이렇게 취득과 직접 관련된 재세 공과금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반영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회사가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입니다. 그 사용의 동그라미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사용, 사용 뭐라 한다? 비용. 근데 취득 원가, 토지 원가에 반영한다 틀렸죠. 그죠? 비용 처리합니다. 아셨죠? 현물 출자로 자산은 공정 가치를 지동을 한다. 다음 2번 문제. 공장 부지로 1억을 주고 토지를 구입했고 그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완성했다. 원가 다음 같다. 그죠? 토지와 건물의 취득을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을 얼마냐 묻습니다. 토지 1억 주고 샀다. 1억 들어가죠. 그죠? 1억이고 그 박스에 보시면은 구건물 철거 비용 들어갔습니다. 그만 토지 원가 500만 원. 예. 그리고 건축 기사 수수료가 들어갔죠. 요거는 건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건물에 100만 원이고 구입 계약과 관련된 조사 비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50만 원. 요거는 토지 원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건물 신축 비용은 건물원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2억이고 구건물 철거 시에 수거된 폐기물 수입이 있었다. 토지에서 마이너스 얼마죠? 40만. 그러면은 여기에서 1억 510만원 토지 원가고 건물은 2억 100만원 되겠네요. 그죠? 예. 문제 풀어보세요. 다음 그러면은 예. 답 나왔죠. 그죠? 예. 자, 이번에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풀어 보시는데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6번. 6번 문제 6번과 그 7번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예. 6번과 7번.